안녕하십니까. 서정훈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 우리가 백스윙 탑이랑, 피니쉬에 대해서 한번, 네,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약간 당겨주는, 오른팔이 당겨주는 지렛대 올리, 예전에 한번 제가 지렛대 올리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요거. 자, 백스윙 탑에서, 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자, 우리가 허리가 움직이면서, 이 팔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들어간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서 코킹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어깨를 그대로, 네, 유지한 상태에서 팔만, 오른손이 약간 이 고리가 약간 당겨지는 느낌. 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킹이 완벽하게 되고 탑이 올라간 거예요. 네. 다운스윙하고는 그대로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피니쉬. 자, 올라가서 피니쉬 동작. 피니쉬는 여기서 그대로 몸이 회전하면서 그대로 뒤로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왼팔이 빠져서 나간 상태에서 몸이 회전, 그 다음에 이 왼팔은 L자가 될 거예요. 빠져나가서 L자 이렇게. 네. 그래서 피니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스윙, 우리가 올라가는 팔로 스윙에서 올라가는 이 궤도가 바뀔 거예요. 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또 공이 우측으로 슬라이스나 훅이 발생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너무 낮게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팔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겨지시면 안 돼요. 팔은 앞으로 그냥 퉁 위로 보내준다는 느낌. 회전, 피니쉬. 네. 이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 탑은 빼서 이 상태에서 탑이 한 번 더 꼬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조금 더, 어깨랑 허리를 좀 더 꼬아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어깨 회전력이 같이 돌아가는데 어깨가 빠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빠지면 안 돼요. 스윙, 백스윙 아크를 크게 해줘라고 하니까 백스윙 아크를 크게 하려고 이렇게 빼버려요. 어깨를. 그러면 돌아올 때 다시 이 어깨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 어깨가 오면서 다른 동작이, 임팩트가 일정하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우리 팔의 느낌은 이 상태에서 팔을 보내면 이렇게 가요. 그죠? 요게 다 갖는 아크예요, 우리. 그래서 팔이 긴 사람은 좀 더 멀리 갈 거고요. 팔이 짧은 사람은 짧게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크게 하라고 하니까 어깨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움직이지 말라니까 머리는 그대로 있고 팔만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탑이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시 엎어치는 스윙이 또 나올 거예요. 얘가 당겨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팔에 가는 이 길이까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허리 꼬임이 조금 더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코킹할 때 이 오른팔의 느낌. 네. 자, 오른팔은 항상 굳이 꼭 이렇게 안 붙이고 계셔도 돼요. 막 이렇게 보면 연습하신다고 굳이 이걸 붙여놓고 연습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자, 요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팔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당기셔서 그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연습을 시킬 때 우리가 이걸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오른쪽 팔꿈치는 바닥만 향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굳이 안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면 스윙 아크가 작아져요. 이렇게. 네,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떨어뜨려 주시는데 오른팔은 바닥을 향해. 테이크 백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코킹 마무리까지 하시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막구 팔로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팔이 접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안쪽으로 당겨 올려고 치킨윙을 만드시지 말고 바닥에서 다 하고 올라가세요. 바닥에서 로테이션까지 다 하시고 올라갈 때 그대로 회전만 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닌자들 칼 차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피니쉬는 솔직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이게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피니쉬까지 아마추어 분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니쉬가 들어가면 정상 궤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피니쉬를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몸이 밑에서 다 하고 체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회전. 네. 공을 보는 동작이에요. 피니쉬는. 그래서
굳이 급하게 올라가실 필요. 급하게 올라가시면 헤드업 올라올 거고요. 헤드업 올라오시면서 이 왼쪽 어깨가 빨리 오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잡았는데 이제 왼쪽 어깨는 뒤집어졌어 이미. 그러면 이 공은 슬라이스예요. 그죠? 다 하고 돌아야 돼. 그래서 임팩트 되고 팔로우 스윙, 그 다음에 우리가 L2L 스윙 올라갈 때까지는, 임팩트 구간까지는 오른발을 조금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회전. 그래서 우리가 어깨 움직임을 썼던 이유가, 이 어깨 움직임을 썼던 이유가 여기세요. 허리가 돌았어요. 더 안 돌게 되면 몸통 스윙을 하고 난 뒤에는 어깨가 더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빨리 오픈이 돼버리면 그거는 치려고 힘을 많이 과하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퉁 피니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 탑이랑 피니시가 완벽하게 되고 부드럽게 돼야 공이 앞으로 쭉 뻗어갈 거예요. 스윙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힘은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요 시점까지 쓰는 거예요. 요 시점. 레깅 동작 우리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요 동작. 요 동작. 네. 요 동작까지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야 체가 빠져나가면서 공을 퉁 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지는 동작도 없어질 거예요. 뒤집어지는 동작. 네. 그래서 우리 뒤집어지는 동작은 회전이 빨라서 그래요. 어깨 회전. 허리가 리드하는 건 맞지만 허리가 리드를 하고 어깨도 바닥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 오픈이 빨라지니까 공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백스윙 탑 잡아놓고 밑에 바닥에서 내가 바닥을 보면서 어깨 회전, 손목의 회 쓰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피니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공이 잘 가길 수 있어요, 앞으로. 자, 그리고 피니시 라인은 우리가 편안하게 공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빨리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피니시는 여유롭게, 백스윙 탑까지도 여유롭게, 골프를 조금 여유롭게 치셔야 내가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골프를 치시고, 재미있게 골프 치시고, 편안한 스윙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